화상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강성란. 산골 마을에서 자란 그녀는 어린 시절 갑작스러운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입술과 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내 입술이 목에 붙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손가락 이렇게 마디마디가 다 빠져나가는, 죽고 싶은 마음 그것뿐이었어요. 구두 수선하는 남편을 만나 행복을 찾았지만 어느 날 자식들의 상처를 알게 된 그녀. 두 아이를 이제 데리고 집에 가는 도중에 내 얼굴을 보고 한 아이가 그런 거야. 어머, 저 아줌마 보라고. 나도 좀 정말 애들한테 떳떳한 엄마가 됐으면 좋겠다. 그 후 아이들을 위해 수차례 대수술을 견뎌낸 그녀는 몸과 마음의 상처를 극복해냈습니다. 지금은 행복하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화장도 하고 립스틱도 발라고 그러면은 거울 볼 맛 나지요. 아픔을 딛고 당당한 엄마로 거듭난 강성란 씨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큰 화상을 이렇게 입으셨다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나오실 때 이렇게 뵀는데요. 지금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사실 모르겠어요. 정말요? 아, 정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흉터도 남은 게 없으신 것 같아요. 아, 피부 이식 수술을 몇 차례 해서요. 예. 너무 좋아졌어요. 아, 네. 네. 화장했잖아요, 또. 아유, 네. 워낙 타고나신 또 미모가 있겠죠. 근데 오늘 그 강연하신 주제가요. 네. 나의 왼손이라는 주제예요. 네네. 어떤 얘기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제 이 손을 보시면. 네. 저 손으로 무엇을 할까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러나 저는 정말 화상으로 입은 그 네. 상처가 있지만 저는 이 손이 참 자랑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그 말과 함께 공감대를 이루고 싶어 나왔습니다. 네, 나의 보면 자랑스러운 왼손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귀를 기울여서 들어볼까요?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저 무척 떨립니다. 좀 전에 소개된 것처럼요. 저는 어렸을 때 심각한 화상을 입었어요. 몇 번의 피부 이식 수술을 통해서 다행히도 이렇게 얼굴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왼손은 화상의 흉터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의 손을 보시면 놀라기도 하셔요. 때로는 안타까워 하시는데 저에게는 정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는 기특한 손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이 불편한 손과 함께 어떻게 행복을 찾았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 고향은 충남 서산이에요. 팔복면홀이라는 아주 깊은 산골 마을에 살았어요. 팔남매 중에 제가 여섯째고요. 그래도 다복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사고로 나의 삶이 완전히 바꾸어졌어요. 그때는 제 나이가 10살 때였어요. 어느 늦은 가을날 밤이었는데요. 언니와 함께 공부한다면서 등잔에 석유를 따르다가 화상을 입었어요. 아마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전기가 없어서 저렇게 호롱불을 화면에 비치는 것처럼 호롱불을 켜고 살았었어요. 저 안에 석유를 넣어야만이 불을 붙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언니는 석유를 따르고 저는 저 불이 붙어있는 등잔 꼬투리를 붙잡고 있었는데 언니가 석유를 붓는 그 순간에 빨간 불똥이 저에게 확 튀더니 사치간에 나의 온몸이 화염에 휩싸인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온몸이 다 불에 타고 말았어요. 더 많이 탄 곳은 저의 아래 입술과 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요. 이 손가락 마디마디가 빠져나갔어요. 이렇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내 몸에서 일어난 거예요. 저는 그날부터 정말 이 화상의 아픔, 그 상처와 싸움을 해야 하는 그러한 세월을 보내고 있어야만 했어요. 그 날마다 정말 우리 어머니가 한숨과 눈물로 긴 밤을 지새우시면서 저를 치료해 주셨고 화상에 좋다는 모든 약을 구입하셔서 저를 치료해 주셨는데요. 그 화상에 상처가 그렇게 쉽게 낫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랜 동안 누워 있으려니 온몸이 악창이 나고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왕진이 계셨고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저의 이 손을 보시고는 너무 심각해서 쉽게 나을 것 같지 않다. 그러니 손을 절단하는 것이 쉽게 나을 거라는 말씀을 제가 누워서 그냥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과 부모님 하시는 말씀을. 그 소리 듣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몸부림을 치면서 울었던지요. 겁도 나고 아플 것 같고 이 손을 자른다는 그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자르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 엄지손가락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게는 참 소중해요. 이 엄지손가락이 있기에 저는 일을 할 수 있고요. 참 정말 효자 역할을 잘 해주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따스한 봄날이 되었어요. 한 1년 반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처음 병석에서 일어나던 날인데 제가 식구들의 부축을 받아서 마루에 걸터앉아 있을 때 우리 친정어머니가 뒷동산에서 꺾고 오신 그 분홍색 진달래 꽃을 한아름을 저에게 안겨주시면서 성난아 축하한다 그런 말씀으로 저에게 꽃다발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어머니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셨지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한 세월이 좀 지나고 2년 만에 엄마와 함께 제가 다니던 학교를 찾았어요. 제가 그 학교를 찾을 때는 얼마나 마음에 부풀었는지요. 나도 공부할 수 있다는 그 마음 너무 좋았고요. 또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들을 만난다는 그 생각에 정말 마음이 부풀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처음 친구들을 대면하는 그 자리에서 저의 꿈과 희망은 정말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요. 저의 입술이 녹아내려서 목에 붙어 있지요. 그러니 하늘도 바라볼 수 없는 아이가 되었죠. 이 손이 보시다시피 이런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그때부터 놀림거리가 됐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항상 이 오른손으로 입을 막고 다녔어요. 왼손에는 어머니한테 부탁해서 하얀 장갑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끼고 이렇게 이러고 다녔어요. 그랬는데 그래도 저를 어떻게 용케 그 짓궂은 아이들이 저를 만나면 호랑이라고 놀리고요. 돌팔매로 또는 나뭇가지로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파서 울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상해서 울었어요. 그때 제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던지요. 저는 그 후 저의 친구는 없었어요. 그렇게 짓궂은 아이들로부터 이렇게 놀림의 대상이 되어서 정말 아이들이 있는 곳에는 다시는 가지 않으려고 제가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어리석게도 진학을 포기하고 말았죠. 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에 혼자 있는데 그러한 나에게도 사춘기가 오더라니까요. 죽고 싶었어요. 세상에 저 혼자만 있는 것 같고
저는 늘 어떻게 하면 죽을까 그것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몇 번에 어리석게도 몇 번의 자살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제겐 허락지 않더라고요. 늘 그런 제 모습이 안쓰러우신 우리 엄마가 다른 형제들보다 더 좋은 옷을 해주시고 이러시던 저희 엄마, 그 엄마가 생각나서 죽을 수도 없었어요, 실은. 그렇게 사춘기에 우울증으로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난 후 결혼 정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중매로 만난 저의 남편과 25세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저의 남편도 중간에 장애를 입으셨더라고요. 척추장애인이셨는데요. 결혼 전부터 도로변에서 구두 닦고 수선하는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진짜 너무 성실하신 분이셨어요. 그러한 저희 우리 가정에 정말 과분한 두 자녀를 선물로 받았어요. 가정 환경이나 부모의 장애로 인해서 얼마든지 원망과 불평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명랑하고 지혜롭게 자라주는 그 두 남매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어느 날이었어요. 작은 아이가 6살 때였거든요. 우연히 우리 딸이 친구와 다투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우리 엄마도 옛날엔 이뻤다. 그래요. 제가 입은 장애로 정말 생활에 힘든 점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나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식구들을 돌아보지 못했고요. 또한 가족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음을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그날 처음 나의 장애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심한 고생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 마음은 정말 찢어질 듯 아팠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시장을 다녀오던 길인데 갑자기 길에서 놀던 아이들을 만났어요. 우리를 애워싸고 저를 놀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당해왔던 거라 저는 괜찮은데 옆에 아무것도 모르고 잘 모르는 두 아이가 서 있는데요. 너무 미안했어요.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 심정 여러분들 아실까요? 그날 그 아이들을 해치고 제가 집으로 아이들 손붙잡고 돌아오면서 처음으로 생각하게 된 게 피부 이식 수술을 생각하게 됐어요. 어느 날 시장에서 만난 어떤 아주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관공서에 가보면 아마 수술할 수 있는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날 그 광경을 보고 나서 내가 엄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수모를 겪고 있다 생각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일찍 관공서를 찾았죠. 그곳을 찾아서 그 공무원 아저씨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했어요. 저 이러이러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준비했던 것처럼 서류 한 장을 저에게 건네시면서 1, 2차 병원을 거쳐서 대학병원에 가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보라고. 그래서 며칠 후에 대학병원을 찾았어요. 그 대학병원에 갔을 때는 정말 가족 같은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왜 인제 왔냐고, 그런 모습으로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고, 내가 예쁘게 고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입원 날짜를 예약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 나이가 30대 중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10살 때 화상을 입고 한 25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후에 한 1년여 걸쳐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정말 말로만 듣던 그 피부 이식 수술이 시작된 거예요.
나의 양쪽 다리 그 허벅지에서 배에서 살을 떼서 이 목과 턱, 입술을 만드는 이 엄청난 대수술을 몇 번에 하면서 몇 번에 걸쳐 하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마음 아파하는 아이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저는 참고 또 참고 견딜 수가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마음껏 고개를 들어 하늘도 바라볼 수 있고요. 입술이 있으니 이제 화장도 하고 립스틱도 발라봅니다. 여러분 저 이 정도면 이쁘지 않아요? 고마워요. 그렇게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1999년도에 3월 달인데요. 뜻하지 않은 시련이 또 우리 가정에 닥치더라고요. 일을 하시던 저희 남편이 폐성심과 심부전증, 그 합병증이 오면서 병원에서 시한부 인생이라는 판정이 내려진 거예요. 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한 손밖에 쓸 수 없는 제가 경제력도 없으니 다른 건 생각도 못했고요. 정말 저는 한 손밖에 쓸 수 없는 저로서는 너무나도 갈 길이 멀었어요. 눈앞이 캄캄했어요. 우리에게는 공부하는 두 아이가 있었고요. 저희 남편은 그날부터 병원을 오가면서 집에서 산소통을 옆에 놓고 숨을 쉬고 계셨어요. 하는 수 없이 저는 몇 날을 생각 끝에 안 되겠어요. 남편의 일을 얼마 동안 도와드렸어요. 제가 옆에서.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남편이 하는 일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의 남편은 그 일을 한 30년 넘게 하셨거든요. 그럼 베테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쉬워 보였어요. 그래서 아 나도 할 수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달려들었는데 와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못 하나도 제대로 박히지 않는 거 여러분 아세요? 남편의 빈자리가 얼마나 컸던지요. 제가 기술이 부족하니 또 손님들에게 원성을 들은 거 마땅해요. 각종 연장을 다룰 줄 몰라서 저의 손엔 상처가 마를 날이 없었고요. 어느 날에 일을 하다가 크게 다쳤는데 손님이 119를 불러서 병원에도 가봤어요. 그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나의 이 왼손에 조그만 이 손가락에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지금은 정말 일할 맛이 나지요. 지금은 자신감도 있고요. 보람도 있어요. 한 5년을 투병 생활하시던 저희 남편이 하늘나라로 가시고 저는 남편이 물려주고 간 그 구두수선 일을 지금 14년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모든 일을 능히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원동력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저에게 남겨두고 간 두 남매는 참 남부럽지 않게 잘 자라주었어요. 너무 고맙게. 그 둘 다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결혼도 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마음 착한 자부도 있고요. 듬직한 사위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정에는 더 좋은 일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신기한 일도 많아요. 한 가지를 꼽자면 저희 손님 중에 단골 손님이 한 분이 계셔요.
아기 엄마인데 그 아기 엄마가 어느 날 저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가정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우리 가게를 찾는데요. 아줌마가 하시는 일을 옆에서 보고 가면 힘이 난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아, 나도 내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이 있기까지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또 많이 받았어요. 저는 요즘 참 행복합니다. 왜냐고요? 저의 입술이 목에 붙어 있을 때는 하늘을 바라보지 못했던 제가요. 지금은 고개를 마음껏 들어서 하늘도 바라볼 수 있죠. 왼손 중에 이 엄지손가락 하나 쓸 수 있지만 이 왼손과 함께 구두 닦고 수선하는 일을 하면서 저의 손을 통해서 깨끗한 구두, 아름다운 구두가 탄생되는 것을 보면은 저는 행복해요. 여러분, 저 이 얼굴, 제 이 왼손 귀엽잖아요? 이쁘잖아요? 저의 부족한 사연을 들어주신 것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너무 떨렸어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자리에 아드님이 와 계신 걸로 아는데요. 예. 아드님 잠깐 어디 계세요?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이렇게 살아오신 얘기를 쭉 하시는 모습은 처음 보셨나요? 아니면? 네,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네. 얘기를 다 듣고, 물론 단편단편으로 어머니 다 아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어머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머니는 저에게 한 번도 장애인이셨던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자랑스러운 저의 어머니십니다. 아드님한테 이제 어머님께서 평소에 마음속에 있었던 말씀 좀 해주시죠. 그동안 아들을 못난 엄마 때문에 많이 속상했지?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제 어머니, 저 남아있는, 그 인생에 남아있는 건 이제 행복뿐이에요. 네, 네 그렇게 네. 믿어요. 네, 왼손 더 소중하게 이렇게 잘. 네. 네. 아유. 화장빨. 그러니까요. 네. 어떡하지. 네.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말씀 다 하시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좀 후련하지요. 네. 예, 네. 제가 이곳에서 이렇게 이런 자리 술이라고는 생각도 못했고요. 네, 그러지 않았으면 이런 또 얘기를 저희도 들을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아, 예. 네, 이제 행복하시게, 네, 건강하시게 네. 이렇게 오래오래 네, 가족들과 잘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의 왼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셨던 강성난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